오룡호 침몰 일주일째. 오늘도 실종자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은 영원한 뱃사람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생계에 뛰어든 선원들에게 우리 사회는 악성 댓글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베링해에서 조업하는 명태잡이 트롤 어선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 위를 덮칩니다. 바다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트롤 그물 위 작업은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30년 넘게 배를 탄 일기사 이영훈 씨는 사고 전날 곧 있을 아내의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기 위해 전화한 자상한 남편이자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선박이 기계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진해서 건너가 정상 가동시켜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옆에 배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섬찟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는 파도가 많이 안 심했기 때문에 되게 울렁거리는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배를 탄 처리장 마대성 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배를 탄 영원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입항해 쉴 때도 가족보다 희노애락을 함께한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같이 동료들하고 어울리는 걸 그걸 굉장히 즐겨했어요. 그냥 선원들 간의 우애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열악한 조업 환경을 선원들의 욕심으로 치부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은 가족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선원들이 요구해서 사람 나를 해주자고 그런 식으로 악성 댓글이에요. 현재까지 한국인 실종자 5명을 포함해 26명이 차가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한평생을 바쳐온 오룡호 선원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바다에 있는 선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